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일인 오늘 여야 선거 캠프는 물론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다만 후보들은 성명과 입장문 등을 통해 그동안 발표했던 4.3 관련 공약들을 거듭 강조하며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인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당한 배상을 하는 것이고, 정치가 할 일은 더 이상 제주도민의 상처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평화의 4.3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기록화에도 앞장서겠다며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도 성명을 내고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제주 공동체를 넘어 다시는 대한민국의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와 약속에 발맞춰 4.3의 완전한 봄을 맞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오늘 동정 자료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이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새기는 빛나는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3 고령 유족을 위한 요양시설 건립과 생활 보조비 확대,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 4.3의 기록화와 세계화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의 정신을 꽃피우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역사로 남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해결을 위한 진실 규명, 추가 진상조사와 유족 복지재단 설립, 종교계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제주 4.3 영웅인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형순 서장처럼 도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찰의 명예를 걸고 서귀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